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시지 디렉터 김도현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내 마음이 오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구구는 소통 전문 그룹이라서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강연회 그리고 책 발간, 팟캐스트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락방 구구는 지금 1, 2호점이 나왔는데 사람들을 모여서 소통하는 워크숍 전용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사이드 구구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다락방 구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1000km 정도를 걸었었는데, 물론 제가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져갔지만 그 길을 하루에 30km씩 걷는다는 게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갔을 때 세계에서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과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는 그날 밤들이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됐고 힘이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공간이 가진 힘, 특히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꼭 우리가 언어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대화해야 될까? 비언어적인 것, 우리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비언어적인 것들을 한번 공간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자 처음 맞는 게 다락방 구구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습니다. 컨텐츠라고 하는 게 지금 만들고 나면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알아줄까? 영향력이 있을까 싶지만 결국 한 3년 정도가 지나야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저에게 돌아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으니 온라인을 통해서 저도 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오해하고 그리고 감정을 소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조금만 절약해 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있으면서 좀 나은 세상이 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꿈꾸는 건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내 진심을 오해하지 않고, 오해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팟캐스트나 다락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면접과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저는 원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PT를 띄우고 제 상품을 팔고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수주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면접을 그 앞에서 뭐 5분, 10분 잘 본다는 건 솔직히 굉장히 쇼적인 면이 있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렇다면 그 전에 내가 1년, 2년 준비했던 것들이 내 얼굴과 모든 것들에 묻어나서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뿐이지,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1, 2분 연기를 하겠다.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자기 자신에게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도대체 이거 왜 하지? 라는 질문에 네 스스로가 답을 할수 있어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당신부터, 내 자신부터 설득할 수 있어야 타인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20대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30대 초반에 한비하 선생님을 만났는데, 진심을 담아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신께서 너를 크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근데 한편 돌아놓고 봤더니, 세상에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좀 많이 단련시키긴 했구나.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만 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다. 어차피 내가 좀 이겨낼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지나갑니다. 인생이 되게 짧아요. 20대 훅 가요. 대학생들 화이팅!